그날 오후 뭘 이렇게 사왔어요? 아니 먹으려고 사왔지. 아, 이게 떡볶이인데 제가 좋아해가지고 사왔어요. 맛있어 보이는 분식 세트가 두 개씩이나? 그런데 같은 듯 무언가 좀 달라 보이네요. 어머나, 같이 먹어서 두 배로 맛있어 보이는 간식 시간. 나도 하나 먹어봐. 맛있어? 너 진짜 떡 같아. 맛있다 맛있다. 진짜 떡 같지? 진짜 떡볶이 같아. 응. 진짜 떡 같다고요? 아니 같은 떡볶이 아니었나요? 아 근데 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면 해먹을만 한 것 같아. 응. 진짜 간단한 게 그냥 라이스페이퍼를 세 개 겹쳐가지고 말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똑같이. 역시 건미는 평범한 떡볶이를 먹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떡볶이를 즐길 수 있다는 재료의 정체는? 라이스페이퍼거든요. 라이스페이퍼는 쌀보다 열량이 낮아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떡볶이를 하는 거예요. 떡보다는 열량이 적은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하는 게 바로 건미인표 다이어트 떡볶이의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요리 비법이 더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넣는 건 뭔가요? 아, 이거 레몬 주스예요. 식초나 설탕 대신 넣으면 간도 맞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맛도 있더라고요. 새콤달콤한 레몬 주스까지 넣어주면 맛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건강 떡볶이 완성입니다. 다음 요리는 레몬 주스를 이용한 건강 김밥인데요. 김 위에 밥과 건강에 좋은 상추, 유부, 오이를 넣고 말아주면 건미인표 건강김밥까지 완성입니다. 소스 만들어 볼 건데요. 마요네즈도 식물성으로 여기에다가 쌈장 한 스푼 넣을게요.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레몬주스 같이 넣고 있어요. 소스에도 빠질 수 없는 레몬주스까지. 상큼한 맛을 더해주면 건미인의 푸짐한 다이어트 분식 한상입니다. 건강한 식재료로 맛은 더하고 칼로리는 내려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미인표 분식. 너무 맛있겠는데요? 건미인 식단을 아까 쭉 보셨잖아요. 네. 동물성 지방이 별로 거의 없는 식재료를 만든 건강한 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낮은 열량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백질 높은 식품을 선택한 게 비만을 또 막고 맛있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인 거죠. 레몬즙으로 간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식약처에서도 나트륨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신맛이 나는 레몬즙 사용을 실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요? 네. 건강하게 먹으려면 이런 것도 같이 챙겨 먹어야 돼. 이게 뭐야? 이거 레몬 주스인데 아까 여기에도 들어갔고 여기에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아, 그게 이거구나? 물에 타서 마시면 역시 관리하는 사람은 다르네요. 식후에도 레몬 주스 한 잔. 그렇죠. 음료수나 커피 대신 이렇게 물에다가 레몬 주스 마시면 수분 보충도 되고 디톡스도 되고 그래서 독소가 빠지면서 살도 같이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챙겨 먹는 편이에요. 건미인의 20kg 감량의 비법, 다이어트와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준 레몬 주스입니다. 에너지가 오히려 더 생긴 것 같아요. 레몬 주스 마시면서 디톡스도 하시고 저랑 같이 날씬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봐요. 화이팅!